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떡하죠? 이렇게 늦게 전화하라 그래서 어떡하나? 네, 저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괜찮아요. 오늘 언니가 마지막 타자야. 네, 마지막 타자인데, 지금 어디세요?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시는 동네. 아, 서울이구나.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손님 처음 뵙네.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대전인데요. 거기 그 대전이라고 다 공지해 줬을 건데. 맞아요. 직접 봐도 이건 유성구 전세도. 저기 지금 기다리신 만큼 저기 한데 지금 은평구라 그랬죠? 은평구에서 지금 보실 분 나이하고 그거 혹시 나가도 되면은 불러주시면 돼요. 양력으로 아니요, 생년월일. 생년월일 1989년 12월 2일이요. 양력. 누구야 이게? 그리고 오후 2시 10분 저 본인이요. 배서정이요. 아니 언니야 잠깐만. 31살? 31세. 언니라고? 지금? 본인이라고? 저 본인이요. 생일은? 12월 2일이요. 이름은? 배서정. 이게 개명을 한번한 거거든요. 이름 바꾸면 좋다 그래서? 그 전에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뭐가 좋아진다고 이름까지 개명했을까? 자, 서정 씨. 자, 12월 1일 그런 거 생년월일 원래 저안 보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12월 잠깐만. 영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응? 영상이 더 나으시면. 영상 안 해도요. 목소리만으로도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무료점사에 지금 채택이 돼서 그런 거고, 또 물어보셔도 상관없거든. 언니가 물어볼 거에 대해서. 공부하나, 언니야?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거로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그 공부하는 것 중에서, 자기가 그 오래 한것 중에서 지금 뭐 하려고? 공부를 하고 제가 일도 조금 하다가 왔어요. 작년에 취직을 해서. 근데 작년에 이게 제가 해외로 가서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일이 너무 힘들고, 환경 힘들고, 사람이 힘들고,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오래 못 다니고, 얼마 전에 저기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다시 온 상태예요. 지금 취직을 하려고. 언니, 혹시 스피커폰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이어폰 끼고, 아, 이어폰 끼고 하는 거지. 왜냐면, 말이 울려. 그래요? 조그맣게 어떻게 좀, 하죠? 천천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게 꼭 화장실에서 하는 것처럼 웅웅 울려갖고, 이어폰을 끼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냥 자기가 혼자 있으면 스피커폰이 차라리 더 나을 텐데. 그래요? 그럼 아니면 제가 그냥 손을 이거를 빼고 그냥 받을게요. 이거 예, 말이 막 자꾸 울려서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계신 곳이 혼자 있고 그 공간이 괜찮다면 저는 지금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괜찮아요, 지금? 이러면 괜찮은데 그 이어폰으로 하면 웅웅 울려갖고 안 들려, 제가. 그래서 제가 공부가 졸업을 작년 2월달에 했어요, 졸업식을. 그래서 30살까지 공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에 저긴 하는데 지금 딱 점사가 지금 공부하는 걸로 보여서 그래서 공부하나요?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맞았네.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 가는 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해외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저 작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해서 또 일자리가 해외에 생겨서 다시 나갔어요. 작년 한 4월달쯤에. 근데 네네. 아프리카 쪽에서 중동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들고 유난히 작년이랑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3월달에 그게 딱 결론이 났어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게 사람들도 한국 사람도 몇몇 없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저를 안 좋게 보고 예, 그게 너무 외로운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퇴사를 했거든요. 6월 달에. 그래서 7월 달에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계속 찾는데 안 나오죠. 마땅한 게 없죠. 정말 몇 개월을 찾다 그래도 연락이 온 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동시에 비슷한 타이밍에 딱 와서 이번에는 정말 되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면접까지 다 봤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연락이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오질 않고 이게 너무 좌절스러운 거야, 상황이. 나름 여태 공부 늦게까지 오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지난 3년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냥 공부뿐만이 아니라 타지에 살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풍파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입이 너무 안 풀리니까 죽을 것 아, 지금 그러면 취직자리 넣는 데서 지금 다 같아요. 빵꾸 난 거예요? 네, 저는 11월 달에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다 거꾸러진 것 같아요. 되게 저기 언니 서류를 다시 넣어보세요. 언제 넣냐면 내 생일달이 좀 지나서. 한 달, 한 달쯤 남, 이게 지금 한 달쯤 남았다. 그치? 지금 동짓달이니까, 음력으로. 섯달 되려면은 아직 한달더 남았거든요? 요 생일 지나고, 서류를 넣으면은 한두 군데서 연락이 올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넣은 데는 사실 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넣는데? 네, 제가 정말 가고 싶고 정말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지금. 지금 씨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이 안 풀려. 전혀 안 풀려. 아무것도 너무 답답해. 이게 바로 삼재팔란이야. 그래서 안 풀린 사람은 2, 3년 전서부터 벌써 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그다 보신 분들이 거의 다 이거에 걸려 있더라고요. 뭐 닭띠가 됐든 뱀띠가 됐든 소띠가 됐든 네 오늘 소띠는 단한 사람 오고 나머지는 다 닭띠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띠생 가진 거는 지금 언니가 처음인데 그냥 딱 나이를 넣는데 공부하는 게그 보여져갖고 공부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취직 공부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제 조금 편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부 오래 하고, 뭐 변변치 않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제가 볼 때는 나갈 운도 있어요. 저는 사실 되게 해외에서 오래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꾸 마음 한켠으로는 자꾸 해외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꾸 끌리는 거야. 네, 해외로 다시 가실 거야, 내년 지나면. 그래서 내년에 갈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고비가 있을 뿐이지. 원서는 아니 그 서류는 이달부터 넣으셔도 돼요. 이달부터 넣어 놓으면 네네. 그러면 음력 12월 달 되면 두 군데서 연락이 와. 뭐 그게 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넣지 않겠어요? 근데 마냥 잘 풀리진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생일 달 지나서 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군데서 연락이 오는데 그두 군데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지 아니면 뜰뜰마한 곳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 원서를 넣지 원하지 않는 곳에 넣진 않잖아. 그래도 예, 근데 지금 좀 상황이 막막하니까 그냥 적당한 데를 넣어야 되나 하는 좀 아니면 내렸어? 적지 않 예, 기준을 좀 낮춰야 되나. 왜냐면 그 면접을 제가 막 봤을 때좀아뭐 면접 혹시 실수를 했나 아니요, 아니면 이 너무 지금 본인이 눈높이를 잘하는 낮춰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따라주는 운도 그렇고, 지금 또 시정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저냥 다닐 수 있는 회사에 넣으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또 외국으로 보내주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내가 특별하게 외국 가서 고생 안 해도. 외국에서 이제 한국인만 뽑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응, 그렇죠? 그런 예, 그런 회사에 많이 지원을 해서 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받쳐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자기 생일달 지내서 내가 원서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겨울에 뽑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은 몇 군데를 집어넣으면 두 군데서 연락이 온다. 근데 그 회사를 잘 선정을 해서 가다 보면, 거기서 해외로 보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요. 바로 보내주는 뭐 한국에서 적당히 몇 년을 다녀야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그 해외에 다시 나가는 게 보여요, 저는. 가기 싫어도 가든지, 뭐, 어쨌든지는 뭐. 선생님 제가 그 혹시 어느 해외인지 대충 그런 거알수 있을까요? 뭐 유럽 쪽인지 아시아 쪽인지 아니, 저기, 저는 그런 아시아보다도 동남아 쪽 같아요. 네.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유럽의 문은 안 열렸어. 유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럽에서 오래 살고 오래 공부를 하고 뭐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지금 면접 봤던 데가 뭐 유럽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고 싱가포르도 이렇게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다 연락이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아. 혹시 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그거는 안 되냐고? 아니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자기가 자꾸 그안 되는 시기에 넣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요 고비만 지났다가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마음에 이제 막 이렇게 넣고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내 생일달 지나가지고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게 어디야? 긍정적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거 이게 점사가 이렇게 나와서 감사할 건 없어.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그래도 좋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이제 다 나쁜 거는 지나간 상태에서 조금 괜찮더라고요. 알아요. 이렇게, 왜냐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 그렇게 자기만이 힘들지 다른 사람, 힘든 사람 더 많아. 그래서 우리 X는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지금 아직 발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초쯤 2일생이니까 다음 달 초쯤 해서 그렇게 원서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두 군데서 연락이 오는데 그두 군데서 자기가 잘 선별해서 들어가면 곧바로 아마 외국 가는 케이스에 자기가 뽑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외국 가는 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셔. 한 달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데 저기 갈거 생각하고 계시고 조금 더 미흡했던 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뭐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되니까. 제발 그렇게 선생님이 되면 정말 아니 찾아봐야 그걸 될것 같아요.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언니 운세가 이제 그만큼 된 예. 거예요. 그럼
선생님 혹시 그러면 제가 외국에서 뭐 결혼도 하고 외국 사람 만나서 정착하고 뭐 이런 운도 혹시 있나요? 네네. 또 네. 연애랑 되게 아, 제가 남자가 있었거든요. 3년 전까지.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사실 아직도 못 잊고 있거든요. 계속 가슴에 담아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로도 좋은 인연이 있어요. 있어요? 지금 아직은 특별한 제가 볼 때는 결혼은 안 열렸거든요. 한 제가 봤을 때는 3, 4세쯤 하지 않을까 싶네요. 3, 4세. 지금 31잖아. 네. 어, 33세 그러면은 한다고. 33이나 34쯤이면은 제가 볼 때는 시집 간다는 말 나오네. 그러면은 누구를 금방 만나겠네. 이제 내일 모레는 32인데. 아니, 뭔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 그냥 결혼하자 싶으면 그냥 결혼하면 되지. 아. 요즘엔 안 그런가? 살아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금방 누구를 만나긴 하겠네요. 그죠? 보통 그래서 최소 6개월은 보고 결혼은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금방 남친이 생길 것 같진 않네요. 우선 일을 해야 돼서. 지금 금방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언니가 바라는 게 그 취직 문제죠? 네, 취직이랑 사실 연애, 결혼 이렇게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저에 관해서는. 연애, 결혼이랑 취직은 다 누구나 바라는 건데 지금 네. 이런 쪽에서 딱 걸렸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연애, 결혼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한테 급한 건 아니야. 제가 네, 봤을 맞아요. 때는 취직이 제일 먼저야. 맞아요. 자리가 내가 터가 있을 이제 거주한 터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 이제 사람도 만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네. 거 취직도 되고 좋은 자리가 하면은 굳이 남자친구를 안 기다려도 저절로 생겨. 어, 그래요? 그게 바로 그 나의 내가 가진 운이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못 만나죠. 아니, 절대 못 만난다기 보다도, 뭐 생각해, 뭐 미련을 남겨. 사람이. 꿈도 가끔 나오고 힘들 때 그러거든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사실. 너무 사실 괴로워요. 그리고 한번 스쳐간 인연은 붙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인연이 또 찾아와. 집착하지 마시고 뭐든지 요즘 세상에는 돈하고 연관된 일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선 취직하는 게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직을 먼저 하시고 그러다가 내 자리가 탄탄해지고 그러면은 없었던 사람도 생기고 더 좋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내 자리부터 구해야지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빼라고 취직도 잘 되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좋은 결혼도 하고 그러냐고 그런 인생살이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봐.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모든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공부한 효과를 못 보는데 아마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한 달 뒤에 원서 쓰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첨도 됐겠지. 그러게요. 아, 선생님, 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피곤하시죠? 네. 아,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직장 되게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직장에서 지금 해고 정리를 한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대상이 되는지. 네. 혹시 그 간단하게 그냥. 네, 될 것 같아요. 아, 해고가. 네네. 이제 그만 다니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되게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고 이참에 그만두는 것도 좋고 명예롭게 그렇게 퇴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해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때에 따라서
만약에 해고 정리에 거기에 포함이 이름이 되신다면 그냥 저는 명예롭게 그냥 웃으면서 훌훌 털고 그만두셔야 될것 같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더, 아니면 더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렇죠. 끌려가는 거고, 그리고 추저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 나이는 말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만두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그 유일하게 지금 저희 남매가 있는데 다 아무도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 중에. 그래서 저희 생계를 거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유일하게 책임지고 계신다고.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일안 하는 건강보험 이제 의료보험도 못 받고 뭐 이런 걱정이 전 자식으로서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빨리 한국에 취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쉬시는 게 낫다라는 게 선생님 의견이시죠? 네, 계속 더 다니면 그쵸? 많이 뭔가 마음이 힘들어하세요. 되게 많이 힘드셔요,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 다니라고 하는 거지. 돈 버는데 왜저 그만 다니라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지쳤기 때문에 그만 다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X가 돈 벌어. 제가 그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니까, 제가. 그 얘기는 너무 슬프다, 엄마 얘기하니까. 좀 슬프다. 아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좋은 소식이 곧 있다니까 되게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되게 너무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런 얘기 들어서 그럼요, 뭐, 달도 되게 얼마 안 너무 남았는데. 네. 그래도 좋은 소식 전하게 해드려서 저도 고맙네요, 그래도. 아이고, 선생님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됐을까요? 예? 좀 도움이 됐을까, 서정 씨한테? 엄청 됐어요, 지금. 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요? 안 좋은 얘기를 하실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 할게뭐 있어? 그러니까 운이 안 좋게 나왔다.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 아, 너무 바꿀까요, 그럼 다시? 당황스럽잖아요. 엄마, 부모님 다 실직하시고. 그러는 없어요. 어디를 봐서든지 특별하게 자기가 뭐 상갓집에 가서 뭐 귀신이 꼈대든가 무슨 신병이 왔대든가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아주 저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런 점사는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소식이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걸 우리나라 사람이 성질이 급하니까 못해서 맞아요. 그렇지.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어차피 다 기회는 오고 다 때는 오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이 내가 그 저기에서 말한 대로 부글부글 양은 냄비 같아갖고 브르륵 끓어가지고 또 욱하고 막 이런 성질이 있어갖고 기다리는 그 동안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취직 문제 우선 서서히 해결할 수 있고 엄마는 이제 그만 손 놓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직되면 좋은 소식 좋게 됐다고 문자라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꼭 되셨나요? 연락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세요. 기다렸다가 봐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고맙지. 늦게까지 기다려줬으니까 저는 안 본다 그러면 어떡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잘 보셨다니 쉬세요. 다행이고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좀 빨리 끊었죠?